요즘에 상해 후유장애 특약 매우 큰 장점인데요. 첫째, 후유장애 특약은 한번 가입해 두면 다양한 부위에 대해서 각각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가입했던 보장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곱하면 매 사고당 보장을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후유장애 10억을 A사, B사, C사 여러 개로 중복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디스크 후유장애 10%가 나왔다고 하면 10억을 가입했으면 10%이기 때문에 1억을 보장을 받았다가 9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치아를 5개 결소한 다음에 5%가 나왔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또 5%인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상해 후유장애는요, 상해로 같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합산해서 장애 지급률을 곱하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 어깨, 무릎 다 한 번에 사고가 났어요. 그 이 모두 다 모아서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애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높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도가 심해지면 추가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성비 대비 짱짱짱이라는 겁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몇 가지 부위만 빼놓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전신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한도는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보험왕 또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